김한길 하객은 시대와 장소에서라도 작품을 계속 변화를 해왔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실험 전시 때문에 아마 현재의 많은 예술가들이 김한길 하객을 현재 예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도장꽃 포토라우는 김한길 작품 세계의 깊은 예술과 작품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YTN 팀사장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숲의 중요성이 커집니다.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 숲. 사슴으로 유명한 자연 휴양림입니다. 죽어진 숲이 수리하고 아름다워 전국 각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마음과 몸이 힐링되고 또 운동도 하고 산수를 마실 수 있어서 아주 피톤치드 나온다 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